자, 다시 맨 처음부터 플레이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두를 신은 상태로 독을 밟을 수 있게 되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쭉 위로만 가줍니다. 멈추지 말고. 아, 야, 나 잠깐 멈춰가지고 살짝 시간 위태위태한데? 야. 야. 자, 제가 무려 2년 전에 플레이했었던 마녀의 집 MV 스팀에 이제 리메이크돼서 새롭게 출시가 된 게임이었죠. 그때 정말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게 한 번도 안 죽고 노다이 노세이브로 플레이를 하면 숨은 요소가 나온다 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나온 엑스트라 난이도, 엑스트라 하드 난이도가 새롭게 나왔고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거를 노다이 노세이브로 클리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공략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지 뭐. 어쩌겠니. 자, 일단은 엑스트라를 플레이한 거를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략 영상이에요. 공략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노세이브 노다이면 당연히 공략이겠죠.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왼쪽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 마취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통나무를 뒤져주면은 안에 마취태가 있어요. 이 마체테를 가지고 장미를 슥삭슥삭색 해주면 길이 열리고 올라가서 고양이 무시해야 됩니다. 절대 한 번도 말을 걸면 안 돼요. 무시무시 개무시. 바로 직진. 여기선 핏자국 절대 밟으면 안 되고 두 칸 떨어져서 방으로 오렴. 돌아갈 때도 조심하고 바로 오른쪽 위에 방에 들어가서 곰을 가져가고 떨껑.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로 내려가서 손발을 잘라주고 돌아가면 찰지구나 하고 쭉쭉쭉쭉쭉 불 꺼지는 거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곰인형의 몸통을 우겨 넣고요. 문이 열렸죠?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한 칸만 더 가면 개빠른 속도로 곰인형이 쫓아오미. 아, 위로 올라가세요, 바로. 됐고요. 시계 소리 무시하시고 돌아가서 여기에서 서랍을 뒤지면은 손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잘랐던 거.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봐주세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요.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꼭. 제가 하는 행동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자, 일단 가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 친구에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손발을 주고 네 손이 더 좋겠어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엔턴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쭉 아래로 내려가면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가서 다시 바로 위로 올라가주고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죠. 와장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덮여있던 저 덮개가 벗겨져 있는 상태고 이 오른쪽에 쓰러져 있는 의자 밑에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열쇠를 여기다 바로 사용 수프에 넣어줍니다. 자, 열쇠가 새까맣게 변하면서 수프 안에 독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죠. 바로 가줍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쟤네 무시해주고 자, 여기서 바로 보이는 방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털 실뭉치를 챙겨줍니다. 내려가고요. 꺼져.
자, 이 그림에다가 털뭉치를 넣어주면은 고양이가 밧줄을 줍니다. 밧줄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친구에게 밧줄 전달. 밧줄을 전달하면 읽으면 죽는 책을 받고, 이 읽으면 죽는 책은 내가 사회적 거리두기 아주 좋아요. 여기서 한 칸 위로 올라가면은 비밀의 장소가 나오고, 여기서 읽으면 죽는 책을 읽지 말고 꽂아줍니다. 또 가면은 흑흑흑 하는 소리가 들리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은 됐고요. 가져가고 다시 위로 가서 나비를 취해준 다음에 나비 모형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중앙에 구멍이 생기는데 바로 밑으로 내려가 주셔야 돼요. 어, 안 그러면 거미한테 먹혀요. 말 존내 빠르겠다. 자, 나비를 풀어주면 왼쪽에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쭉 올라간 다음에 이상한 복도가 나오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벽 색깔이 아주 살짝 밝은 색이 있어요. 여기로 내려가주면은 비밀의 방문이 열리고 칼들을 전부 다 피한 다음에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바로 왼쪽으로 가서 개구리를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돌아가서 여기는 똑같습니다. 노말 난이도랑 똑같아요. 건너기 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 칼 나오는 복도 있잖아요. 거기를 피지컬로 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비밀 통로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구리가 레버를 돌려줬으니 바로 도망가고 가운데에다 개구리 놔주고요. 케이크 챙기고 포크 챙기고 이거를 밀어서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일단 딱 고정되는 소리와 함께 케이크를 놔주고 여기에다가 포크를 놔주고 이 케이크를 두 번 돌려줍니다. 됐고요. 여기에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돌아가요. 아까 그 해골이 쫓아왔던 그 수상한 방 있죠? 거기에 조금 더 깊숙한 곳에 가면은 액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여성을 불러줍니다. 보내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복도를 가셔도 됩니다. 복도가 스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위쪽에 여성이 두 명으로 변했죠? 그럼 여기에서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대칭이 되고 여기에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앉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투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앉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떼야 돼요. 떼, 임마. 아직 대칭이 안 됐나봐요. 뭐가 문제지? 아! 찬장을 두 번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찬장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거를 떼고 앉으면 괜찮아. 이런 건 실수해도 돼. 안 죽는 게 중요해. 자, 됐고요. 이제 개구리를 챙깁니다. 개구리 챙겨서 여기서 정중앙에 칼이 날라오는데 여긴 움직이셔도 돼요. 그냥 쭉 내려가세요. 여기에서 문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필수로 문을 본다. 자, 문을 본 다음에 개구리를 창문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잘 안 들어가서 억지로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엑스트라 난이도에서는 개구리가 반항을 해요. 진짜 괘씸한 것. 그러면은 대신에 인형을 가져가주는거죠. 개구리 인형.
여기에다가 개구리 인형을 넣으면은 조용히 있다가 점점점 뱀이 빡칩니다. 저 건너편 방에 있는 게 뱀이에요. 굉장히 큰 뱀. 그럼 탁 치면서 위쪽에 벽돌이 무너지고 숨어있던 개구리를 꺼낼 수 있습니다. 개구리 다시 집어넣어주시고요. 들어가 빨리. 아 조용. 이제 문을 바로 열어줍니다. 뭘 두 번 물어봐. 빨리 열어.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뒤쪽에 개구리 나오는데 문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번 쓱 피했다가 이 옆쪽에 있는 석상을 한번 툭 건드리면 넘어집니다. 쭉 가시고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두 번째 입 아래쪽을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문 열고 여기까지 왔네요. 자, 일단 왼쪽으로 갑니다. 상자 두 번 누르면 인형이 떨어지고 안쪽에 상자를 뒤질 수 있는데 이 안쪽에 눈이 있어요. 갈색 눈동자. 갈색 눈동자는 빨간색 머리 여인의 거심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갈색 눈동자를 끼워줍니다. 그럼 얘가 입에 담그고 있던 열쇠를 뱉어요. 열쇠 아니고 태엽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태엽을 가지고 요거를 돌려줍니다. 나가면 병정이 하이루 착 무시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병정 테이블 빼주고요. 이 병정 테이블 이 친구 등에 꼽아줍니다. 자, 그리고 등 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면 얘가 회전을 해요. 회전 두 번 하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발사 팡 문이 열렸죠? 들어가시고요. 초록색 호박 전부 다 건드려줍니다. 전부 다 건드리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그러면 안에 반짝거리는 게 나옵니다. 종이 조각 읽어보시면은 눈은 밝혀지지 않는 빛 아래 여기에 조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왼쪽 피에로가 떨어져 나갔던 바로 그 방 이쪽입니다. 쪽지가 또 있고요. 하얀 그릇 안에 하얀 그릇은 여기 총 3개가 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오른쪽 끝방에 있는 커피잔입니다. 뒤지면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고 커다랗고 검은 상자. 커다랗고 검은 상자는 피아노를 뜻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를 뒤져주시면은 썩은 머리 안에라고 다시 얘기하고 썩은 머리는 아까 우리가 건드렸던 호박이죠.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세히 보니 종이 조각 아래 무언가 있다. 파란 눈동자 와리가리 오지구요. 파란 눈동자는 검은색 머리 여자에게 넣어주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오선지를 꺼내려고 하면 병정이 미친듯이 쫓아오는데 한바퀴 크게 돌아서 밖으로 나가주시고요. 바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서 아까 개구리를 죽였던 바로 그 방 이 틈 사이로 들어가시면 쑥 올라간 다음에 왼쪽에서 오선지를 줍습니다. 줍고 바로 내려가요. 딴짓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안 잡힙니다. 쭉쭉쭉쭉쭉 다시 돌아가줘요.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으셈. 오선지를 얻었으니 바로 피아노에다가 꽂아줍니다. 오선지를 놓고 절대 연주하시면 안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위치에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를 경청하는 환상이 생기는데요. 생길 때 바로 말을 걸어주면은 저에게 뭘 줍니다. 받습니다. 빨간 눈동자. 빨간 눈동자는 은색 머리 여자에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 은색 머리는 여기 있네요. 빨간 눈동자를 끼워주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여자애 무시해주고 질문에 답하라. 그냥 쉽습니다.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 다음에 다시 여자. 여기까지 데려온 건 이제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건 나지롱! 됐고 마지막 질문. 이렇게 너에게 묻고 있는 나는 집의 의지 증답. 그러면은 여자의 눈에 박혀있던 눈알이 나오고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가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왼쪽의 거울 저에게 녹색 눈동자를 끼워줍니다. 환상이 사라지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네 개의 눈동자가 모두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위쪽에 문이 열립니다. 다무시에 다무시에 가. 아줌마, 얘 무시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말을 걸고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하는 소리와 함께 피아노가 박살나고 뒤쪽에 난로? 난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좀 많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피지컬 게임이라서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좀 길을 뚫어놔야 돼요. 왼쪽 아래 이렇게 구멍 내고 쭉 가면은 여기 또 구멍이 있거든요. 자, 구멍 3개 열어주고 문을 열어서 들어갑니다. 냄비 불 끄고 뚜껑 열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데 말을 걸면 비명을 지릅니다. 그럼 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찾아오는데 아마 저번에 저를 죽이려고 했던 주방장인 것 같아요. 5초 내로 오른쪽에 있는 해골더미 안으로 숨습니다. 찾아오는 소리 한 대 때렸죠? 나가지 마요. 두 대 때렸죠? 나가지 마요. 세 대 밖으로 나가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도살되어 있는 이 친구의 갈비뼈에 박혀있는 젓가락을 취하고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여기에서 젓가락을 사용. 돼지의 반지를 얻고요.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젓가락을 되돌려줍니다. 갈비뼈에다. 그러면은 해골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여기서 고양이가 생기는데 무시하고 바로 아래로 이러면 이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주방장이 저를 쫓아오는데 딱 5초 줍니다. 5초 5초 내로 개빠르게 자, 여기까지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해가지고 복구했습니다. 아까 컨트롤 미스로 정말 어이없게 죽었는데요. 이게 저 주방장이 오기 전에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5초 이내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5초 딱 시간이 끝나면은 벽난로가 막혀요. 아까 보셨겠지만 벽난로가 아예 막혀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내로 가셔야 됩니다. 가봅시다. 이렇게 아유 됐네. 아유 드디어. 엄마. 아 노세이브 노다이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엑스트라 진짜. 자 이제 반지를 얻었고 위로 올라가셔서 이 석상에다가 반지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엄청나게 절묘한 밸런스를 갖춰서 아름답게 서있던 석상이었는데 제가 반지를 끼워주는 바람에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버려서 넘어지고 말죠. 굴합니다.
왜 저런지는 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쭉 왼쪽으로 가시면은 갑자기 유리창을 깨고 마녀가 나타나는데, 원래 노말이라면은 알아서 막아주지만 뒤로 한 칸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완벽해요. 번호로 들어가주시고, 자, 이게 원래 색깔이 맞는 테이블이어야 되는데 지금 색깔이 맞는 게 빨간색밖에 없죠. 그래서 파란색을 하나 올려놔주고 천을 뒤집고 초록색을 여기다 놔주고 빨간색을 여기다 놔주고 이것도 천을 뒤집어 까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인형을 챙겨서 놔줍니다. 위로 올라가고 바로 정원이 나오죠? 정원에서 왼쪽 방으로 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노란 꽃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 위로 올라가시면은 바로 오른쪽 길로 가실 수 있거든요. 원래 막혀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고 이제 레버를 바로 당겨줍니다. 이미 해골이 다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물소리가 나죠? 아주 완벽해요. 여기서 쭉 가면은 갑자기 항아리가 깨집니다. 여기에서 바로 아래로.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셔서 빨간 꽃에게 말을 한번 걸어주고 듣는다 하고 다시 빠꾸 하면은 해골이 안녕. 자, 여기에서 작은 뼈를 주워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물을 담아주시고요. 긴장하세요.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의자가 안 흔들리네? 괜찮은 거 맞지? 그냥 가고 이 물을 담은 그릇을 요렇게 해서 뿌리고 피해요. 그 다음에 정원으로 가서 말을 세 번 걸어줍니다. 끄덕.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오른쪽에 나뭇가지를 떨구고요. 주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초록색 양초를 떼줍니다. 완벽해요. 양초를 얻은 다음에 왼쪽 끝으로 가시면은 촛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불을 옮겨 붙이고 다시 오른쪽으로 쭉쭉 가셔서 쭈룩쭉쭉쭉 세 장이 밧줄로 묶여있는데 이거를 태워줍니다. 태우고 한번 확인해서 문을 열어준 다음에 다시 양초를 사용. 안에 있던 새가 초록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양초를 먹어주고 새가 풀리면서 위로 올라가주면은 초록색 덩굴을 먹어줍니다. 바로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유리병을 하나 챙겨주시고요. 시간 여유로우니까 천천히 천천히 가서 빈병에다가 독을 담아주신 다음에 바로 빠구 독을 가장 이쁜 꽃인 흰꽃에다가 머리에 오잇 뿌려주고 여자래 노란 꽃에게 말을 걸어주면은 좋아하면서 웃음을 짓다가 가루를 줍니다. 이 가루를 얻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달려가서 수감되어 있는 정신병자에게 가루를 주면 조용히 사라지고 왼쪽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가 나가는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면 한번 칙 하고 이 천을 없애주면은 빨간 구두를 획득. 빨간 구두를 얻은 상태에서 아까 물이 고여있던 위쪽으로 가신 다음에 빨간 구두를 씻어주시고 다시 내려가면은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던 의자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됐고요. 아, 똥마려. 나 지금 아, 이제 유리 구두를 얻었으니까 위로 올라가 줍니다. 독을 밟으실 수 있어요? 천천히. 뭐야?
나 대각선 눌렀는데 왜? 아! 자, 다시 맨 처음부터 플레이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른쪽 아래 약간 미션 같은 게 생겼는데 이런 거 무시해 주시고요. 자, 이제 유리 구두를 신은 상태로 독을 밟을 수 있게 되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쭉 위로만 가줍니다. 멈추지 말고. 아, 야, 나 잠깐 멈춰가지고 살짝 시간 위태위태한데? 어? 자, 3트!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멘트 안 할게요, 그냥. 여기서 멘트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 제한이 있는데 멘트를 하려고 하니까 진짜 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빡집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 크랙은 밟으셔야 돼요. 어, 아, 그냥 저게 페이크죠. 저것만 페이크고 나머지는 다 밟으면 안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무사히 넘어왔고요. 저걸 안 밟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아까 보셨듯이 가시가 튀어나와서 죽습니다. 와, 저장 너무 하고 싶어. 나 진짜 여기에서 몇 번을 죽은 거야. 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자,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보시면은 어떤 여자아이가 보고 있는 찻장이 있는데 가져가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유리창이 깨지면서 인형 머리가 나오는데 저거 무시하고 빨리 주순 다음에 뭐지? 나 왜 컨트롤이 안 돼? 수고! 됐다! 살았어! 밑으로 내려가! 됐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인형에 몸통을 주순 다음에 뒤에서 벌레 우수수 떨어지는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아래로 쭉쭉 내려가줍니다.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제 인형을 조합해서 놔주시고요. 모든 인형을 다 자리를 잡으면 왼쪽에 비밀의 문이 열리고 이 구덩이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와, 다 했다. 내 방으로 오렴. 여기까지는 똑같죠? 제가 이거 노세이브 노다이로 클리어 한 적이 지금 이번이 처음인데 뭐가 바뀌었는지 봐야 되겠어요. 자, 원래 고양이가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말 난이도에서도 노세이브 노다이로 클리어를 하면은 고양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엑스트라 난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양이가 살아있는데 대사가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말이 안 걸어지는데요? 정면에서 해야 되나? 안녕? 넌 내 도움 따위 전혀 필요 없지? 진짜 싫다니까. 우리 집에 의지가 벽지에 붙은 메모 같은 걸로 널 도왔으니까 당연하려나? 역시 몸이 달라져도 이 집은 주인을 알아본다니까. 자, 그럼 난 한 발 먼저 이 집에서 물러나야겠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으니까. 이 집에 사용된 마력을 그녀에게 다시 돌려주는 모양이야. 그렇게 되면 이 집의 마법이 사라지잖아? 이대로 여기 있으면 휘말려서 먹혀버릴지도 몰라. 하하, 우리가 실체를 갖지 않는다고 아예 죽지 않는 건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된 거, 뒷일은 힘내, 마녀 엘렌. 대놓고 얘기하네요, 마녀 엘렌이라고. 근데 대사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요? 똑같아요. 고양이가 죽었죠. 악마가 씌었던 검은 고양이의 시체가 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귀여운 내 옷으로 빼곡히 차있다. 대사가 달라졌죠. 리본이나 귀금속으로 된 내 장신구가 잔뜩 있다. 내가 자던 침대. 비올라는 이 의자에 앉아 나와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컵이 쓰러져 있다. 비올라에게 약을 먹인 흔적이다. 불이 붙지 않는다. 책상 위에 장미꽃이 장식되어 있다. 밖은 새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거울은 흐릿해서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마법에 대해 쓰여진 책이 늘어져 있다. 마법은 어렵지만 즐거웠다. 잠시 평범한 인간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장미꽃이 꽂혀있다. 꽃은 정말 좋아. 자, 닫으면 바로 나오고
올려줘. 저번보다 말을 좀 더 세밀하게 하죠. 와, 열심히 연습한 흔적들 저장해주고, 이제 저장이 되죠. 한 번도 안 죽고 빠르게. 다시 개 놀랐죠? 와, 죽을 뻔했죠? 형님! 괜찮습니다. 저장했기 때문에. 이걸 밟다니. 치명적인 나의 실수. 구멍이 왜 생겨야! 오른쪽으로 피해주면서 내려가고, 중앙, 위, 다시 위, 쭉 내려갔다가, 손 보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밑으로 피하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른쪽, 아래로 쭉 위로 올라가서, 엘렌의 나이프를 먹고, 왼쪽으로 갔다가, 바로 아래, 이렇게 대각선 쭉. 좋아요. 드디어 끝났다. 야! 위쪽에! 뭐 생겼... 어? 어? 뭐임 뭐임? 방금 뭐였지? 근데 내 안에 깃든 게 엘렌 아니에요? 저 보라색 머리 마녀 엘렌? 왜 보라색 마녀 엘렌의 영혼이 저기에서 찡긋하고 날아가냐고. 아, 저게 집의 의지야? 아, 집이 빠이한 거구나. 아, 저게 초대 마녀. 아, 이게 추가가 됐네.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마녀의 집이라는 쭈꾸루 게임이 있었는데, 그 쭈꾸루 게임에 파생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집이 마녀나 이제 비올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개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게 초대 마녀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소설에서. 방금 그 집이 완전 새 거였다가 거기서 반짝하고 갔잖아. 의지가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초대 마녀가 정체를 드러냈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건 아빠의 뒷편지. 내용 보고 싶으면은,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트라 난이도 저번에 플레이했었던 거. 옛 유튜브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자, 계속 바뀌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이거 엑스트라 난이도 분명히 깬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삐끗 실수하면은 바로 그냥, 뭐야? 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 아, 가까워지는구나. 끈질기네. 아야, 대체 언제까지 쫓아올 셈이야? 어차피 그 몸은 곧 죽을텐데. 돌려줘! 돌려달라고? 싫어. 이 몸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잖아. 이미 나한테 준 몸이잖아. 왜 내가 돌려줘야 하는데? 안 그래? 비올라! 나를 불쌍히 여겼었지. 아파서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를. 그래서 마법으로 우리 몸을 서로 바꿨어. 갑자기 설명충이 되죠? 하루만이라고? 후후, 그런 약속 한 적이 있었던가? 내 힘으로 가둔 나를 가둔 건 놀랐지만 쓸데없는 짓이었네. 그치만 저 집은 내 거잖아? 내가 죽을 리가 없는 게 당연하지. 응, 아니야. 너 엄청 죽었어. 저 집은 계속 나를 안내해 주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지. 아직도 안 죽었어? 내 몸이긴 해도 진짜 끈질기네. 추가적인 TMI가 있다면 마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몸이 진짜 만신창이가 돼도 죽지 않아요. 아, 혹시 아빠가 신경쓰여서 못 죽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 비올라네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다는 거.
비올라의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걸. 다정한 사람이네. 직업은 사냥꾼인가? 일부러 편지까지 챙겨주고 좋은 아버지네. 네가 없어지고 난 뒤부터 줄곧 걱정해주고 있는 거구나. 걱정 마. 내가 비올라의 목까지 사랑해줄 테니까. 비올라의 목까지 전부 사랑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죽어버려. 비올라! 비올라구나. 괜찮니? 어디 다친 곳은 없고? 왜 그래? 오지마 괴물아! 이래도 안 죽어요 마녀는. 하지만 아빠가 자기를 눈치채지 못해서 절망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마녀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망하는 것이죠. 자기를 알아봐 줄 거라는 신랏 같은 희망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 아빠한테 버림받고 절망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마녀의 집 스토리 너무 슬퍼. 진짜 내가 이거 맨 처음 플레이했을 때 진짜 아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었는데. 악마는 다시 와서 시체를 회수해가네요. 후속작이 없을까? 자 봐봐 보여? 이거 엄청 확대해서 봐야 돼요. 이게 노세이브 노클리어로 플레이하잖아? 그럼 진엔딩이 나오는데 진엔딩 보면 살짝 웃고 있어. 그리고 세이브 데이터가 내 방으로 바뀌었죠. 다 마녀의 집인데 이 진엔딩을 보면은 바뀝니다. 이게 내 방으로 엄청 세밀하게 진짜 디테일하게 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런 게 갓겜 쭈꾸루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길고 긴 여정이 끝났군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마녀의 집 MV였습니다. 녹화 종료!